소천사는 사람을 선으로 이끌며 악에서 보호하는 천사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소천사를 정하여 주시어 그를 지키며 돕게 하신다. 다음은 소천사에 관한 성경의 표현들이다. 그분께서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월요일 수호천사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수험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놀라우신 섭리로 천사들을 보내시어 저희를 지켜주시니 저희가 사는 동안 천사들의 보호를 받다가 마침내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탈출기 2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사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을 멸종시키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느니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은 사냥꾼의 덫에서 끔찍한 역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리니 너는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그분 진실은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한밤의 공포도 대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떠도는 역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내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주님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스카 와일드라는 아일랜드 작가의 이기적인 거인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거인이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을 갖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나기 위해 7년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그 사이 정원은 동네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인은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화를 내면서 아이들을 쫓아낸 뒤에 정원 주변에 높은 담을 쌓고 경고문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정원에서 쫓겨난 아이들은 나무도 잔디밭도 없고 뾰족한 돌이 많아서 위험한 골목에서 놀면서 정원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정원에 있던 꽃과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새들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정원 바깥 세상에는 봄이 왔는데 거인의 정원만 여전히 추운 겨울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제야 거인은 깨닫습니다. 정원에 봄이 오지 않는 이유는 홀로 정원을 누리려고 했던 자신의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원 안에 들어와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거인은 그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주었고 또 담을 헐고 다른 아이들도 들어와 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정원에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거인이 나무 위에 올려주었던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는데 거인은 그 아이의 손과 발에서 못자국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은 어린이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화 속 어린아이들은 거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해준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힘없고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 또 기본적인 권리마저 마땅히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우리 사회를 향한 하느님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성경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이들을 사랑하셨고 작은 이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약한 존재들, 과부, 고아, 이방인, 병자들처럼 그 당시 사회에서 보잘것없다며 무시당하던 작은 이들이 예수님께는 가장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은 작은 이들의 아픔과 작은 이들의 절규를 들으며 외면하거나 안타까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진정으로 함께하라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풍요롭게 잘 살아보자는 그런 명분 때문에 누군가는 참고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깔려 있습니다. 큰 뜻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작은 이들의 아픔은 참거나 그냥 넘어가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재개발을 위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더라도 돈 몇 푼 받고 참으라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며 나아가야 하니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시라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태풍이 몰려온다는데도 체면과 이익을 위해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들어가라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누군가는 업신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작은 이들의 고통이 더 깊어가고 또 작은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차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어느 동네 몇 평짜리인지, 옷은 어떤 브랜드의 옷인지, 학교는 어디를 다니는지와 같은 그런 기준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보며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서열화되고 또 그 서열이 굳어지는 사회, 그래서 작은 이들의 아픔은 더 깊어만 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오늘 복음 말씀이 성찰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만을 바라고 그런 이기적이고 껍데기뿐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인지 식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각자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작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천사들을 공경하며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언제나 천사들의 보호로 현세의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사들과 대천사들에게 더없는 사랑과 존경을 드리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끊임없이 찬미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만물 위에 가장 드높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저의 하느님, 천사들 앞에서 당신께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천사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평화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